솔직히 까놓고 말하는 리뷰. 안녕하세요. 아무래 퍼시픽 사우 여러분들,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렇게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오는 이유는 뭐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아모스 선생님들이 우리를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여기가 어디죠? 여기 근데 사우 여러분들한테는 공개되지 않는 되게 비밀리 공간이잖아요. 오,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내 이름은 고난. 와. 제가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세계보이사에는 사우분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공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모스 프로페셔널들만 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 근데 여기 굉장히 좀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여기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헤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다 보니까 신경을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지은님, 저건 뭐죠? 가보자. 잠시만요. 뭐야, 이거 여자를 불러가지고? 너가 이거 왜 안 듣고 가나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안경을 자체가 똑똑이 같죠? 예.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있는 건가? 이거는 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헤어스타일을 적용해보는 그런 어플이라고 합니다. 한번 저희 한번 해볼까요? 헤어스타일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네, 제가 하고 싶은 건 젊은. 오, 이거 되게 일처럼 느낌이 있어. 오, 야,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 괜찮아. 어울려. 연예인. 인생 머리.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어울려. 아니, 약간 중국 무사 같지 않아? 아니, 이건 난 이게 좋아. 이거세요. 남의 얼굴이라는 것 같아요. 가짜 티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맞아서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나는 머리를 지금 자를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어서. 오,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근데 진짜 예쁘다. 그래서 머리 색깔 한번 바꿀 수 있으니까 해볼까요? 나 분홍색 요새. 근데 진짜 예쁘다. 미용실 가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면은 무슨 스타일에 어울리고 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겠다. 이게 되게 실제로 염색한 것 같이 좀 기분전환 되네요. 오, 여기 진짜 높네요. 진짜 좋다. 여기 무슨 동물 프로페셔널 느낌이 나는데요? 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여기는 아카데미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네, 잠깐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네네. 근데 정말 여기에 누가 봐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제품은 대체 뭐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제품으로 나온 리페어 샤인 모이스트 에센스인데요. 마룰라랑 스타플라워 에너지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제품인가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궁금해하셨던 제 정보통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 네, 한번 모셔볼게요. 박수로 한번. 오늘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한 정보 알려드릴 아모스 헤어 아티스트 이현지라고 합니다. 스타플라워 아까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셔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에 연안에서 서식하면서 뜨거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스타플라워의 에너지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수분이 많은 나무 마룰라의 마르지 않는 촉촉한 보습감을 담아 모발을 윤기 있고 보습감 있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라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마르지 않는. 네. 예쁜 안경 벗어요. 진짜 멋있어. 그래서 저희 신제품 리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지님한테 한번 요청 드릴게요. 네,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열기구 전용 헤어케어 프라이머입니다. 리페어 샤인의 히트업 솔루션이라는 제품이고요. 고데기를 많이 하시게 되면 손상이 많이 되잖아요. 시술하시기 전에 이 히트업 솔루션을 발라서 모발을 보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집중 영양 트리트먼트 나이트 크림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안 씻어내요. 머리에도 트리트먼트를? 머리에도 트리트먼트를? 심지어 씻어내지 않는 머리에 트리트먼트 하는 거 아니야? 나이트 크림 괜찮겠다. 머리에 트리트먼트 하는 거 사실을 깨닫고 근데 머리에 트리트먼트 하는 거 저는 진짜 좋은 게 좀 씻기 싫어하는 어 맞아 맞아 얘는 안 씻고 그냥 자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너무 편해.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는 리페어샷 올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한 방울만으로도 건조한 모발을 좀 윤기 있게 가꿔줄 수 있는 오일이에요.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앞으로 이제 곧 다가올 9월에 출시될 신제품이고요. 일명 수분폭탄 에센스라는 별명을 좀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마르지 않는 마룰라의 풍부한 수분감으로 건조한 모발에 촉촉하게 즉각적인 수분을 충전해 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가을하면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죠. 그 정전기로부터 올 수 있는 모발 손상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네 개 다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추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진님은 세 분 중에 가장 손상이 조금 있으신 편이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모이스트 에센스를 손에 적당량 덜어주신 다음에 오일 세럼은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펌핑해서 믹스, 섞어서. 블렌딩 해주시면 화장품 같아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영양감을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예진님 바르실 때에도 많이 뭉치게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 포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쉽게 포크. 빗질을 하듯이 발라주시게 되면 뭉침 없이 골고루 발라주실 수가 있어서 이러한 법을 좀 추천드릴게요. 우리 예진님 말 한번 봐요. 저희도 한번 테스트해요. 오! 달라요? 오! 오! 아! 그치, 나 아까 머리 안 삐켰잖아. 어. 여기 아니야! 지금 한번 여기는 살았어. 여기는 내려왔나? 이 잡기입니다. 더 이상 잡을 이가 없어도 이 잡기는 계속되지요. 약간 오일만 같이 발라서 끈적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르니까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촉촉하고 이거 진짜 현상이에요. 이거 나오자마자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저 좀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좀 아니 말만 해보는 거지. 아니야. 잠이 내려온다. 아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모발 타입에 맞게끔 사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아모스 제품 리뷰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링도 각자 좀 받아봤는데요. 너무 두 분 다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오늘 어땠나요? 저희가 아모스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경험해보고 또 좋은 제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쁘게 머리도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정말 많이 산뜻해졌는데요. 저희 이제 붉음이고 머리도 했고 물러온다. 안녕. 안녕.